지금 강량 백운산을 가고 그 무슨 그름이라고요? 하이고 그름. 그 몸에 좋은 겁니까? 네, 몸 좋습니다. 백운산 가려. 왜요? 간절히 좀 웃는 되겠네 그죠? 아, 좋다 이게. 아. 여기서 몇 대지? 타이거 그러면? 타이거. 아니야, 여름 갑시다. 아, 진틀. 진틀 후기에서. 아니다, 이거 저 병암산장. 아까 진틀 후기에서. 저기 사주입니까? 네. 사주를 보고 있습니다. 아, 진틀 주차장이죠. 헷갈리네. 아, 진틀 휴게소에서 한 300m 올라오면은, 백운산당이 있습니다. 백운산당으로부터 2.7km 올라가면은, 백운산 정상입니다. 올라갑니다. 뭐 1km 와서 지금 옷을 벗었습니다. 예상대로. 네, 정확하죠. 1km에서. 네. 야, 특이하네. 지금 백운산. 아이고, 대라. 느끼님, 오늘 컨디션 좋습니까? 저도 끝까지. 좀 이따가 이제.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국무TV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오늘 강국무TV는 백운산 취재를 갑니다. 렛츠고. 네, 갑시다.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신선대까지 걸리는 1.2km입니다. 백운산 정상까지 접착해요. 아, 일단 신선대 방향을 갑니다. 또 오르막이네. 마지막 쉬고 있습니다.
해놨어 이렇게. 어, 해놨어 엄마 이렇게 됩니다. 순순대까지 가면 800m. 산책에서까지 그래서 오르막 올라갈 방향입니다. 순선대 하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순선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늘로 갑니다. 야, 계속 가도록 합니다. 살이 빠진 건지 바지가 내려간 건지 자꾸 내려. 축하합니다. 살 빠져가지고. 아니 바지. 드디어 신선대입니다. 신선대 도착했습니다. 와. 아빠 언제 갈까? 오, 라이드도 하구나. 엄마가 안 떨어져서 그렇다. 몇 들어왔어? 저 가신 분. 하나 좀 부탁드려요. 아, 이쪽에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아, 제가 비켜야 돼요. 이쪽에서 찍어야 잘 나오거든요. 뭐? 예, 뭐? 김PD님. 밝아져가지고 찬스 그치? 아니 이렇게 어, 어, 어. 하늘이 밝아져가지고 아 폼 아 몰랐네 찍어드려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아이 당신 나 어디 갔나 했나 여기는 강량 신선대입니다. 해발 1198m. 풍광이 좋습니다. 어, 이때는 사람이 없네. 사진 찍어드릴게요. 와, 신선대입니다. 강량 신선대입니다.
야, 야간이 멋집니다. 알마산, 우리는 오르도입니다. 정상까지 거리는 500m입니다. 여기가요. 어디 보다요? 어? 어디? 앞에 어디였지? 정상이 보입니다. 정상까지 거리는 200m입니다. 병우산 정상 아래 데크에서 올라온 길을 바라봅니다. 아마 저 밑에가 진들 휴게소 같습니다. 뒤에 정말 좋구나. 어? 요나 나올게. 들어온 비싼 거라서 아, 카메라 자체적으로 다 있네. 죽입니다 카메라가. 야. 그런데 하나. 지금 뭐 하는 건데? 아, 이거 허버링이라고. 예. GPS가 위치를. 아, 위치 잡는 거네, 그죠? 옴뉴 자세 오늘 뭐야, 이 재미. 자동 안 되나? 허가 좀 오케이. 이륙 허가. 이륙 허가 받았답니다. 가도다. 이거 찍고 왔다, 이거 핸드폰. 이거 핸드폰. 핸드폰. 어이, 어이. 짜증입니다. 아, 맛이 있습니까? 드세요. 야, 이거 딸린 맛 있겠다. 딸린 거 드세요. 많아요. 야, 드세요. 드세요. 이거는 맥주 균형이 있고, 약간 덥고, 가발 때는 기분이 괜찮네요. 그걸 좀 얇아, 이것도. 아, 이거 무섭네. 이쪽에서 창문 건데. 어이, 창문 지금 찍지 말고. 다 내려온다. 자, 받을 게임. 린이야. 이야.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야, 다바람이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이 좀 뿌듯합니다. 처음으로 날렸는데 근데 추락 안 하고 제대로 날렸습니다. 이따 매화산 가서 한번 날리겠습니다. 드디어 정상 왔습니다. 여기는 대문산 정상입니다. 아, 내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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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평우산 정상 1220m 뒤로는 신선대가 보입니다. 조금 전에 왔다 갔다가 온 것입니다. 빨리 오셔요. 그러지 말고 여기 신선대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택시 타고 와버려. 그러니까 우리 그럽시다. 그런데 7시부터 뭐 수련원 같은데. 우리 진출 방향 3.3km, 진출까지 3.3km입니다. 좀 회귀하고 있습니다. 왼쪽 쉼터입니다. 쉼터 약간 보고 진틀로 내려가겠습니다. 쉼터 보고 쉼터. 여기 쉼터. 진탈까지 1.5km, 3km 남았습니다.